원래 제가 이제 바이오스타나 팅그룹 거를 저가형으로는 이제 사용을 했는데, 에센코어를 한번 사서 해봤어요. 이게, 박스는 겁나 감성적으로 잘 만들었어요, 아주. 아이씨. 이렇게. 우선 핸드폰 마냥, 이렇게 딱 열면, 스폰지도 좋은 거에 딱 들어있습니다. 예, 감성은 괜찮아요. 저기 봐봐. 팅그룹 저 허접하게 포장해 놓은 거 봐요. 그런 것에 비하면 엄청 잘 포장해 놨죠. 그런데 분량이 겁나 높습니다. 분량률이. 아, 이게 분량인 건지, 호환이 안 되는 건지. 모르겠는데. 오늘 오후에 온 분한텐, 여기 에센코어 120기가에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윈도우가 설치가 됐어요. 그래서, 이렇게 가져드렸는데, SSD는 이제 분량이 거의 없어요, 제 경험상. 분량이 거의 없어요, 진짜. 그런데, 이거 뭔 소리야. 이 컴퓨터에, 했는데 윈도우를 설치하다가 이게 멈추더라고요. 18%에서 멈췄죠. 지금 멈추는 건데, 아까 계속 멈췄어요. 몇 번을 시도해도. 그래서 보드는 그때 바이오스타 보드였어요. 바이오스타.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램이 문제인 줄 알고 삼성램으로 바꿨죠. 그래서 해봤는데 또 멈추는 거예요. 저기 윈도우 설치 중간에. 그래서 SSD 혹시 SSD가 에러인가 해가지고 SSD로 이걸로 이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. 근데 또 멈추더라고요. 저렇게 올라. 아까는 지금 18%인데 아까는 한 50%에서 멈췄어요. 안 올라가. 아까 50%에서 멈췄어요. 그래서 뭐 SSD 하나가 불량인 불량이지 두 개가 다 불량일 확률이 없잖아요. 그거 다새 건데. 그래서 저기 보드를 바꿨습니다. 보드 바꾸고 다 조립해 놨었어요. 지금 아까도 지금처럼. 근데 보드를 바꿨는데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바이오스타 보드를 바꿨는데 그래서 다시 에즈락 보드로 또 바꿨습니다. 근데도 또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빠져들었죠, 이제. 귀신인가? 응? 왜냐면 그때까지는 SSD가 이렇게 다 불량일 줄은 몰랐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한 거죠. 아, 저건 또 뭐야? 뭔 메시지야, 저것도. 이건 뭔 개떡같은 메시지야. 그래서, 아무리 이상한 거죠. 보드도 새 거고. 보드도, 에즈락 보드는 제가 늘 쓰던 건데. 지금까지 뭐 100개를 넘게 했기 때문에, 에즈락, AF4에서 에즈락 보드 엄청 잘 나왔습니다. 불량류도 없고, 겁나 잘 나왔어요, 에즈락이. 그래서,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. 아니, 파워는 당연히 아니고, 보드도 아니고. CPU도 아니고. 아까, 맞아. CPU도 바꿔봤습니다. CPU도 혹시나 싶어서. CPU도 아니고. 그럼 뭐야? 없잖아요. 그래서 마이크로 SSD를 혹시 다시 껴봤어요. 예, 잘 됩니다. 윈도우 설치. 마이크로는. 그래서, 그때 이제, 에즈락 보드로 바꿔보고 다 바꾼 다음에 다안 돼서, 이걸로 연결했을 때.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크로를 해보니까 돼서, 그때 이제 이거인 것을 이제 확인했죠. 전 그것도 모르고 바이오스타 보드가 불량인 줄 알고 바이오스타 보드 두개다 포장해놨습니다. 두개다 포장했어요. 반품 보낸다고. 근데 이거 보내야 돼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이 구입 상품은 일주일 이전에 안 보내면은 얘네들이 환불을 안 해줘요. 교환이나 이렇게 많은 에센코어 SSD 다 테스트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냥 이거 다 보내야겠어요. 언제 다 테스트해, 내가. 아, 근데 240기가는 또잘 되는 것 같아요. 에센코어가 램도 16기가는 겁나 호환 잘 돼요. 16기가는 걱정 안 하고 사도 돼요. 8기가는 한20% 정도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근데 4기가가 호환이 겁나 안 돼요. 어떤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, 이렇게 하위 라인으로 내려갈수록 호환이 잘안 돼요. 지금 이것도 그런 건데, 아휴, 이 보드에
이 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보드도 그래요. 지금 다 테스트 한 거예요, 지금. 아, 힘들어. 여기에는 또 240기가가 또잘 돼요. 240기가 잘 됩니다. 240기가짜리 내세고. 이건 잘 됩니다. 여기도, SNK램 4기가짜리 두 개로 꼽았는데, 호환이 안 돼서 하나 빼고 했는데, 안 돼서 삼성램 꼽았습니다. 하나 삼성램, 하나 SN이죠. 삼성램 꼽았으니까 되더라고요. 삼성이 되더라고요. 삼성 거 돼가지고. 그리고 SN코 하나 꼽아봤죠. 되더라고요. 그런데 4기가짜리 두 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. SN코가 16기가는 지금까지 불량 못 봤어요. 호환 안 되는 것도 못 봤어요. 한 번도 못 봤어요. 8기가는 가끔 하나씩 있고, 진짜 가끔씩. 근데 4기가는, 아, 진짜 50% 확률로 이게 불량이 있어요. SN코어가, 이거 SSD면 120기가, 그리고 램은 4기가짜리를 겁나 대충 만들어봐요.